뽕뽕 우박선입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떠납니다. 인천 강화로 떠나봅시다. 갑시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일요일의 주말 날씨인가요?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강화도 투어를 할 예정이고요. 강화도를 바이크 타고 가는 건 처음이라서 진짜 조금 기분이 색다르네요. 많이. 강화도는 딱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차 타고 딱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그래도 인상이 좋았어요. 물론 물때를 잘못 맞춰서 강화도 바다를 본건 아니고 강화도 갯벌을 보고 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카페도 너무 많고. 강화도를 오늘 바이크 타고 왔고요. 강화도에 진짜 유명한 카페들이 있잖아요. 바이크 카페. 그 말로만 듣던 그 카페를 갑니다. 오늘 제가 갑니다. 강화도 투어를 하면서 오늘 그 유명한 방만장 이렇게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패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직 라이딩 할때 춥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새벽이나 이러면 추울 수는 있는데 낮에는 진짜 패딩 이렇게 입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달리고 달려서 지금 김포공항 쪽입니다. 강서구고요. 김포공항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강화도로 넘어갑니다. 김포 안화대교를 지나갑니다. 비행기도 뜨고 내 마음도 뜨고 나는 강화도로 뜨고 뭔가 조금씩 점점 강화도랑 가까워지는 기분입니다. 표지판에 계속해서 강화가 표시되고 있어요. 26km. 예. 가봅시다. 좋차 왜 저러지? 되게 왔다 갔다 하네. 졸음운전인가? 강화도 빨리 강화도 바다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먼저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밥 점심은 아직 안 먹었으니까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55분이고요. 지금 가면은 딱밥 먹기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강화도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오, 강화도로 가는 강화 초시대교를 탑니다. 야. 바로 오른쪽에랑 왼쪽에 다 바다예요. 강화도 바다, 와. 와, 갯벌. 와. 바다 물이 좀 빠지는 시간이었나봐요. 지금 딱 시간이. 저번에 강화도 왔을 때도 갯벌이었거든요? 바다를 구경 못했어요. 약간 저기 입구 쪽에는 바다가 있었는데, 양쪽에는 다 갯벌이네요. 옛날에 강화도 왔을 때도 진짜 바다가 보고 싶었는데, 바닷물이 다 빠진 상태였어가지고. 야, 근데 어떻게 오늘도 이러지? 강화도는 저한테 바다를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 없나봐요. 이야, 그래도 좋다. 좋아, 좋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저는 갑니다. 어디로? 방만장으로 가봅니다. 여기 꼬막한상이라는 데서 꼬막 비빔밥을 먹었는데요. 꼬막이 진짜 실하고 통통하고 꼬막이 많더라고요, 진짜. 약간 밥 반, 꼬막 반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꼬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강화도의 갯벌입니다. 갯골. 아, 배도 부르고 햇살도 지금 딱 따스하니 저를 내리쬐고 있어요. 날씨 너무 좋다. 꼬막한상에서 강만장까지 거리는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멉니다. 하지만 이 강화도를 즐기면서 가면은 가깝죠. 여기가 분오리 돈대라는 곳입니다. 와. 동막 해변이야, 동막 해변. 와, 와, 차 진짜 많아.
너무 예뻐. 아, 갑니다. 오! 동막 해변 쪽을 지나서 저는 다시 가봅니다. 강화도 왼쪽을 타고 쭉 올라가서 교동도로 들어갑니다. 인사해 주셨어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야, 이거 완전 해안도로네요. 해안도로 바다를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너무 좋습니다. 와우. 그 왼쪽 쪽으로 가면은 송모도, 그 송모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송모도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 낙조가 정말 정말 예쁘다고 유명한 곳이잖아요. 송모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예쁘다, 예쁜 곳이다 라고 듣기만 들어봤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송모도에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오네요. 오늘은 송모도를 뒤로 하고 저는 교동도로 갑니다. 교동도 강만장을 갈 거지요. 교동도로 갑니다. 잠깐 고프로 배터리 간다고 서서 배터리 갈고 있는데 딱 바이크 두 대가 지나면서 저한테 완전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따봉을 알려주시면서 제가 배터리 간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손만 살짝 흔들었는데 지르기 다시 보니까 따봉을 날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집에 잘 복귀하시길, 알람목복 하시길 바래요. 저는 강만장으로 갑니다. 따봉이 힘을 받아서 강만장으로. 와, 저 강만장이 좀 기대되는 게 전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강만장은. 근데 강만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딱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 그 스토어 설명? 아무튼 그 설명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그 신분증 필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냥 쭉 올라오세요. 계속해서 올라오세요. 뱀 나오고 뭐 나오고 이런 거 막 얘기 적혀 있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카페 소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냥 북쪽으로 계속 올라오면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옵니다. 드디어 교동도로 들어옵니다. 교동도. 약간 진짜 입구 심사를 하는 것처럼 저기 입구에서 군인분들이 이제 신원 확인? 아무튼 그런 걸 합니다. 신분증 보여드리면 되고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강만장을 향해서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장! 아우 떨려. 와, 와, 라이더분들 있으시네요. 라이더분도 엄청 많아. 라이더분도 엄청 많아. 아. 저는 강만장을 구경하고 갑니다. 와, 해 진다. 아 진짜 해가 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살짝 해 지는 거를 구경을 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한쪽 편엔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 너무 해 지는 시간이 빨라요 이제 진짜. 5시 20분인데 이제 해가 거의 졌고요. 이제 급속도로 깜깜해질 겁니다. 진짜 강만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다시 갑니다. 진짜 라이더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강만장이 너무 이게 공간적으로 약간 캠핑 느낌도 조금 나면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약간 힙한 느낌도 나고 바깥쪽에는 탁구대도 있더라고요. 같이 오시는 분들끼리 이제 탁구도 할 수 있고 정말 공간이 너무나도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또 이제 바이크 용품들도 있더라고요. 바이크 용품들. 그래서 용품 같은 거 살 수도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바이크 카페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교동대교를 지나서 다시 강화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집으로 갈 겁니다. 아, 강화도의 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정말. 아, 진짜 오늘 다 해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는 진짜 해가 거의 분당으로 지는 것 같아요. 분단위로 바바바바바 지는 것 같습니다. 달 떴어, 달 떴어. 강화도엔 진짜 볼거리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해가 너무 빨리 지네요, 진짜. 아쉽게도 오늘 못 본 부분들, 오늘 가보지 못한 부분들 많은데 진짜 계획은 엄청 세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해가 더 일찍 지네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획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지 이러면서 다 짰는데 강만장에서 있으면서 해가 지금 지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급하게 나왔으나 나오는 길에 이미 해가 다 졌습니다. 여기서 어디에 또 다시 또 간다 해도 거기 가면 또 안감에서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집으로 오늘은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강화도에 강만장 말고도 바이크 카페가 하나 더 있어요. 카페 MC? 라고. 아, 저도 안 가보긴 했는데 여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 하지만 그러면 너무 깜깜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카페 MC랑 오늘 못 가본 곳들 그런 곳들은 다음에 다시 강화도 투어 와야겠습니다. 현재 저는 강화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입니다, 김포. 6시 10분인데 깜깜해졌어요. 이제 5시 반 이후는 거의 어둡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해가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하루 중에 해가 귀합니다, 이제. 어딜 다니려고 하면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해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강화도 가서 먼저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꼬막 환상이라는 곳에서 꼬막 비빔밥 먹었는데 꼬막 경이 많더라고요. 네, 꼬막도 통통한 게 맛있었습니다.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동막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강만장을 향했습니다. 강만장에서 아이스 초코 마시고 좀 쉬다가 그렇게 다시 지금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약간 가볍게 카페바리, 밥바리,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화도. 강화도가 섬이니까 그래도 어딜 가든 바다가 계속 보였어요. 그래서 바다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해안도로 타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만장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그 궁금증을 오늘 뒤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분위기나 이런 거. 강만장 앞에 그 시장이 있는데 대룡시장이라고 이게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그 대룡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았습니다. 강만장 구경하고 저는 집으로 갑니다. 집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입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일치기 짧았던 강화도 투어가 끝이 났고요. 그냥 저는 강화도 가서 꼬막 비빔밥 먹고 분당 돈댁 쪽 해가지고 동막 해변 쪽 해가지고 강만장으로 갔습니다. 강만장. 교동도에 있는 강만장을 갔고요. 거기서 조금 시간 더 보내고 그렇게 놀다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해가 진짜 짧아져가지고 해 떠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이 못 돌아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다 많이 못 돌아본 것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화도 투어, 강화도 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쪽에 정리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화도 여행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